안녕하세요, 모닉스입니다. 오늘은 얼굴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어린이부터 남자, 여자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설명은 100% 정답은 아니고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보시고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이마가 되게 넓어요. 얼굴에서 이마의 비율을 거의 반 정도 잡아주셔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부분보다 눈을 조금 더 크게 그려주시면 효과적이에요. 보시면 코 같은 경우는 아직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콧대를 되게 낮게 그려주시면 좋아요. 너무 높게 그리는 게 아니라 약간 낮게 그려주시고, 입술도 너무 크지 않고 좀 얇게 그려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양쪽에 볼살을 조금 더 평소보다 많이, 좀 살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턱 부분은 아주 작아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평소보다 눈을 조금 더 크게 해주시고, 콧대는 되게 낮게 그려주신 다음에 입술을 얇게, 그리고 턱 되게 작게, 그리고 볼살은 평소보다는 조금 더 많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조금 더 나이가 어려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얼굴을 조금 작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반대로 귀를 크게 그려주시면 좋아요. 너무 어렵지 않게 이 방법을 사용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나이 어린 친구들을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외곽 정리를 해주세요. 여기서 남자 같은 경우는 머리만 조금 짧게 그려주셔도 편하게 그리실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마가 생각보다 넓고, 그리고 눈은 평소보다 크고, 콧대는 상당히 낮으며 입술도 작고, 그리고 턱도 상당히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양쪽의 볼살은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그려주시면 이 어린아이의 얼굴을 평소보다는 쉽게 그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남자, 여자 비율도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어린아이였고, 이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더 과장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여자는 이런 특징을 가졌다, 남자는 이런 특징을 가졌다, 그렇게 제가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조금 더 편하게 그리기 위한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즐겁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자 같은 경우는 이 어린아이보다는 눈을 조금 더 작게 그릴 거고, 그리고 남자보다는 턱을 조금 더 날카롭게 그릴 거예요. 아래가 각지지 않고 조금 더 날카롭게 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 말이 정답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해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 같은 경우는 남자보다 조금 더 날카롭게 그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끝부분을 좀더 올라가게, 이 끝부분을 위로 올라가게, 약간 화장이 돼 있는 얼굴 같은 거죠. 그리고 눈, 그리고 눈썹. 이런 식으로 쌍꺼풀도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그려주세요. 약간 끝부분 날카롭게 해주시고, 속눈썹을 평소보다 길게. 그리고 코뽀로 그릴 때 남자보다 더 작게 그려주시면 좋아요. 코의 가로의 길이가 남자보다 조금 더 좁게. 이런 식으로 매우 가로의 길이를 짧게 그려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그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입술 같은 경우는 아랫입술을 조금 더 두툼하게 그려보세요, 한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래를 조금만 더 두툼하게 그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은 원하시는 대로 그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눈 부분을 평소보다 한번 조금 더 어둡게 한번 그려보세요. 약간 화장한 느낌을 강조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해요.
그리고 외곽 라인 정리를 천천히 계속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어린아이에 비해선 볼살이 많이 없고 그리고 눈과 코의 거리는 어린이보다 조금 더 간격이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남자와 비교했을 때는 콧볼이 남자보다 적고 턱 부분은 남자보다 조금 더 날카롭게 그리시면 좋고요. 그리고 눈 끝부분은 위로 올라가게 조금 더 샤프하게 그리시면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그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자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남자 같은 경우는 이 눈 끝부분을 조금 덜 날카롭게 그릴 거고 코 가로 길이는 여자보다 조금 더 넓게 그릴 거예요. 그리고 턱은 조금 더 각지게 그릴 겁니다. 턱을 조금 더 각지게. 그리고 목을 조금 더 두껍게 그려주셔도 좋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턱을 조금 더 각지게 그려주시면 좋고 엄청 날카롭게 그리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콧볼 같은 경우는 여자보다 가로의 길이를 조금 더 넓게 그려주시면 좋아요. 그렇다고 엄청 넓게 그리라는 의미는 아니고 적당히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입술 대체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점점 더 각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보다 여자가 조금 더 날카롭고 그리고 더 각진 게 남자 얼굴. 이런 식으로 아예 분리를 해버리면 조금 더 편하게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100% 정답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확실하게 분리를 해서 그리고 싶으면 이 방법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남자들 분 중에서도 이렇게 날카롭고 이쁘게 생기신 분들이 많지만 그냥 이 수업은 조금 더 구분을 짓기 위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어린 친구는 이마가 넓고 눈이 크고 콧대가 상당히 낮고 입술이 작아요. 그리고 볼살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될수록 이마의 길이는 조금 짧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성인이 될수록 조금 더 날카롭게 그려주시면 좋고 여자는 남자에 비해 조금 더 턱이 날카롭다는 점 그리고 눈 끝부분이 조금 더 날카롭고 코 가로의 길이는 남자보다 조금 더 두껍게 그리시면 좋습니다. 여자는 아랫입술을 조금 더 두껍게 그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정말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분리해서 그릴 때는 나쁘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